네. 아니, 아니, 이건 그 이상한 거 보내면 안 돼, 이거. 아, 지리띠리 갔어. 또 이렇게 하니까 나방 이건데. 나방?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입니다. 아니 그 갑자기 미용실에는 왜요? 아니 나 여기 누나가 네. 제천에서 이제 미용실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. 오픈했으니까 누나가 네. 우리가 머리 좀 깎아주고 영상 좀 올려주고. 근데 제가 머리 깎는다고 해서 제가 정우성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. 그렇지. 예. 네. 저 띠리띠리 형도 와요? 오지, 지금 보고 있지. 아 그래요? 그럼 그 형도 머리 협찬해주는 거예요 그럼? 그렇지, 다 협찬이지. 그러면 나는 좀 멋있게 깎고 그럼 저 형 파마 위에 베이비펌 좀 귀엽게 해준다고 하고 저기 아줌마 파마 아니에요? 제일 빠글빠글한 거 그거 한번 좀 오케이 여기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? 오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뭐, VJ 하시는 거 같은데 VJ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마시면 돼요. 설마 나한테 욕하고 막 아니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. 알겠습니다.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형도 파마 시켜줘야 돼요. 왜냐하면 형은 안 한다고 하면 또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자르고 자연스럽게 예쁘게 네. 그 형만 완전 할머니 파마 할머니 파마 빠글빠글 와 하고 와 아니 그 여기 머리 협찬해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니 유튜브에서 형도 봤대요. 그래가지고 형도 머리 하면 될 것 같은데. 아니 나도 어차피 머리 해야 돼. 아 그래요? 오늘 아까 얘기하기도 머리 하고 왔지. 아 그래요? 머리 하고 가자. 머리 한번 벗어보세요. 지금 가자. 원래 형 곱슬이에요? 곱슬이에요? 아니면 아니, 원래 파마 하지 몇 달에 한 번씩. 아 그래요? 이렇게 약간 협찬 받으면 형도 괜찮잖아요. 아 좋지. 아 좋지. 아니 원래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해주신다니까 하는 거야. 아 너무 또 그러면 안 돼. 단양에서 또 시내로 이렇게 오셨네. 아이씨 어쩌다 한번 나와요. 협찬. 야 살다 머리도 협찬을 받아. 그냥 단양 띠리띠리가 유명해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. 띠리띠리요. 원장님 나오셨습니다. 아니 해골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 지금. 아, 놀려먹는 재미가 붙어갖고 이제 이게. 네. 이게 야 나이 차가 건방지게 아우. 사장님 보통 여기 네. 남자 손님들이 주로 많이 오나요? 네, 제가 이뻐서 그런지 남자 손님이 더 많으세요. 예? 예? 네 앞에 보세요. 아, 잠깐만 앞에 보세요 이러는데 손에 담배 냄새가 나. 담배 피세요? 손가락이 코 쪽에 딱 왔는데. 담배 혹시 맨손 냄새인가요? 아니 뭐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그게 맨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. 아니 여기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미용실 같은 거 하잖아요. 네. 진상 손님 같은 많아요? 있을 거 아니에요? 아니, 덜어 있어요. 제일 짜증나는 사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짜증나냐면 만나자마자 제가 TV를 안 봐서 이런 사람 알지 공감돼. TV 나온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아 제가 TV를 안 봐서 하면 네. 저희는 제일 진상 손님이 네. 자기 본인 얼굴도 생각 안 하고 네. 그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. 아. 만약에 이렇게 얼굴 자기 페이스를 모르는데 뭐 정우성 같은 머리세요? 이정재 같은 머리 해주세요? 이러신 분들이 제일 진상 손님이죠. 아. 맞춰줄 수가 없거든. 아. 얼굴을 바꿔야지. 그럼 저는 제 얼굴에 어쨌든 그래도 맞는 스타일을 하는 거죠? 네네네. 되게 잘 어울려요. 감사합니다. 여기 오픈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저 이제 미용한 지는 오래됐고요. 오픈한 지는 저 엊그저께 수요일 날 16일 날 했습니다. 오픈했으면 이제 다들 날은 언제쯤 다들? 아 조만간 다들 계획입니다. 근데 자기 본인이 이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 사이에서 이쁜다고? 네 친구들 사이에서 이쁜 거예요. 제가 알기로는 왕따라는 소문이 있던데 친구가 없다라는 소문이 있던데. 머리는 주로 어디서 하세요? 강남? 강북? 아니요, 저 집에서 제가 자르는 거. 진짜로. 진짜로? 네. 어우, 근데 기술이 있어. 네. 엄청 잘 자르는 거죠. 네. 집에서 자르면. 네. 제가 집에서. 아, 이 정도면 잘 자르는 거예요? 아, 엄청. 야. 우와. 아니, 무슨 미용실에
야, 이거 봐봐. 아니, 자꾸 먹을 것만 찾으시네. 아니, 거기 누가 오시나? 형. 옆에 다른 가게 하셔. 형, 그, 옆자리니까 다 드셔도 된대요. 그, 유튜브에서 많이 봤다고. 유튜브 스타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협찬 드리는 거예요. 야, 제천 시내에서도. 마트다, 마트 이거. 하나 먹어. 아니, 강남 가도 저렇게는 안 돼 있지 않아? 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. 네, 제일 예쁜 스타일로 만들어. 데뷔범 이런 거 있잖아, 머리. 네네. 귀엽게 해서 아이돌처럼 해줘야 돼, 아이돌. 네. 머리 잘 됐는데요, 선배님? 어, 그러니까. 이 머리 또 다 맞춰주는 것도 형, 있어요. 띠리띠리 형, 형도 머리 예쁘게 잘 나오겠는데? 기억이 이 나이에 그냥 멋있게 해야 돼. 네, 멋있게 해드릴게요. 아이돌 머리, 파마 사진 네. 하지 마. 아이돌 머리, 데뷔범 이런 식으로. 네. 그러니까 자세가 애매한 게 물이 아니 물이 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통물이 통물이 하지 마. 지금 제초까지 와서 똥똥똥거리고 있어. 이씨. 아 궁금하신 분들은 메타지 사냥편을 꼭 봐주세요. 아, 이 새끼가 진짜 똥물도 아래 참네. 아니 왜 형 왜요? 어? 왜요? 먼저 하시면 되죠 왜? 아니 요즘에 뭐래도 믿지 못하겠네. 이렇게 만들어 드릴까요? 야, 여기 그냥 딱 달라붙어 버려. 봐봐요. 이건 아니에요. 정말 아니에요. 30점에 단 군이랑 씨랑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. 네. 기대가 많이 되네요. 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기대하세요. 지금 흘렀어요. 흐른 게 지금 안 찍혔는데 흥건해요. 예. 흥건해. 아 이런 사람도 진상. 하도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습이 올라가가지고 차장면 아, 이거... 먹고 싶다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. 형 그 이상한 거 보라면 안 돼 이거. 형 그 이상한 거 보라면 안 돼 이거. 아 잘 나올 것 같아. 아 그래요? 하시는 어 진짜 띠리띠리 같습니다. 아니 진짜 띠리띠리 같습니다. 아니 이렇게 우주선 모양의 네, 머리가 있으니까. 아니 파마할 때 원래 다 이렇지 뭐. 차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파마를 하고 있다고. 어 지금 파마를 있으면 일로 오라는 거지.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왕조도 같지 않나? 아 만수르. 만수르 약간 만수르 느낌이네. 아니 왜 어? 왜 사우디 아라비아 말 대충 아무거나 해보세요. 알라 야 엄청 멋있으면 어떡해. 그러면 뭐 세장가 가야죠 형님. 아니 니들은 볼 때는 지금 뭐? 아니 머리 아니 아까 아이돌 머리 요즘 유행하는 거? 아니 지금 내가 봤을 때 아이 둘 머리인데 아이 둘 있는 아니 아이돌 아주머니 머리 요즘 유행이야? 야 난 이해가 안 되네. 지금까지 파마 몰래 카메라였습니다. 아이 뭐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. 아 근데 의외로 잘 어울리다니까 지금. 아니 잘 어울려요 지금. 그럼 니도 이 머리를 하지 왜 나한테만 이 머리를 해. 아니 잘 어울린다니까요. 아니 우리 옆집 아줌마랑 똑같이 해놨는데 머리가. 왜 말리면 이쁜데 왜. 아니야 잘 어울린다니까요 진짜. 올리니까 잘 어울려. 머리를 올리니까 잘 어울려요. 말리니까 괜찮네. 괜찮다고? 야 이게 무슨 배추도사야 무도사야. 어? 배추도사 머리 아니야 이거? 나 오늘 머리 만질 시간이 없었거든. 계속 화장실 갈 때마다 막 짜증나고 와. 오늘 때문에 엄청 부끄러워. 혹시 뭐 집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. 사람들이 뭐래요? 아니 얘기를 안 하더니 근데 아, 거울 화장실 갈 때마다 짜증. 거울 보면 짜증나지. 와.
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라는 전어. 오래 쳤습니다. 와. 냄새가 와 진해. 아니 키도 8만원 한다는 남아 뽀글이 둘 다 둘이 같이 하는데 남아 남한 어 이게 뭐야 이게 머리가 이게 뭐 동네 아줌마도 아니고 하는 짓이야 이게. 형님 가서 가셔갖고 스트레이트 파마 피는 파마 피는 파마 하시죠 그러면 지금 스트레스, 마음에 안 들면 스트레스 없어지는 파마를 제가 한번 니들이 볼 때 내 머리가 스트레이트 파마 이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내가 거울 볼 때는 야 이것도 단양에서 안 먹혀 단양에서 안 먹혀 나는 겁쟁이랍니다 단양에서 안 먹혀 아이 욕하는 거 정신 나가. 아이 자매 요즘 촬영하시는 누나. 안녕하세요 미키란촌 조카 예예예예원이에요.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